네, 그, 친구, 대학교 친구들도 몇명 있긴 하고, 그러니까. 그럼 그쪽이 낫겠다. 커트라인이 몇 점이었어요? 저, 어. 보통 낮아요. 예. 어. 2차도 그렇게 어려운. 2차도 평가원이니까 훨씬 쉽죠. 거기 또 과정안도 없고 막 이래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일단 2022, 2023, 2024만 딱 비교되게 해놓은 거거든요. 파란색이 2022, 주황색이 2023, 회색이 2024예요, 선생님. 네. 그런데 2022는 문제 유형이 워낙 달라서 이렇게 컷의 차이가 있었고, 일단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원서 접수 마지막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목요일 이후에는 이제 안 나오니까, 경쟁률이 안 나오니까, 경쟁률이 무지하게 치솟는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지역의 경쟁률을 봐야죠.